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고입니다. 오늘은 해신 23회차 대혁명의 날입니다. 지난 회차의 분노의 회차 이후로 많은 것들이 바뀐 회차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크타니드와 에기르가 상향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뉴트리댄스 햄프젤리, 우리 친형이 하고 있는 햄프젤리 여러분들, 네, 우리 많은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생방송 끝날 때까지 또 특가 가격으로 또 할인을 좀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젤리 맛있게 먹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우리 멤버분들도 열심히 즐겨서 먹고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에 뉴트리댄스 검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트위치 구독하기 그리고 악어 유튜브 멤버십 이용해 주신 분들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비공개 영상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악어 유튜브, 네, 우리 멤버십 영상을 봐보시면 아주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펭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해신 23회차 패치 사항 읽어드리겠습니다. 융변 분들끼리의 물고기 거래 관련해서 S등급 물고기는 S등급 물고기로만 교환 가능하게 규칙이 정해졌습니다. 융변 분들이 잡기 쉽게 가상세계 황금닭의 체력이 3만에서 2만으로 낮아졌고요. 정령계 상점에 소호병들이 등록됐습니다. 소호병들의 설명은 소호병 룰지를 참고해주세요. 빙결 속성이 구속 10, 지속 시간 3초, 쿨타임 10초, 광역 불가로 수정됐습니다. 만화 패시브 중 5번 증폭과 8번 주문 메아리가 수정됐습니다. 수정된 패시브들은 적용된 패시브 룰지도 확인해주세요. 자, 일단 증폭이 10번 시전지 10초 동안 주는 피해량이 2배에서 12초로 바뀌었고요. 주문 메아리는 쿨타임이 5초가 추가가 됐네요. 네, 이런 식으로 패치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장도 읽어주세요. 또박또박 읽어라. 스탯 아가미와 지느러미의 수치가 변경됩니다. 아가미 최대 체력 100에서 최대 체력 150, 지느러미 이속 증가량이 0.0006에서 이속 증가량 0.0004로 변경되었습니다. 에기르 투구의 수치가 가시 3만 에서 가시 5만으로, 체력 추가가 30만에서 100만으로 조정됐습니다. 일반 상점과 암시장 상점에서 증표 없이도 검은 낚싯대 구입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각성 베에모스의 좌클릭 쿨타임이 3초 증가하여 우클릭 데미지가 20% 상향됐습니다. 크타니드의 무기 수치가 조정되며 크타니드의 우클릭 스킬과 궁극기 스킬이 수정됐습니다. 또한 쉬쉬 스킬과 좌클릭의 스킬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스킬이 시전되게 수정되었습니다. 호프드 무기 궁극기 스킬에 두 번 죽는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됐고요. 가상세계 농장구역의 광물 관련 11 퀘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11 퀘스트는 회차별 한 번만 진행 가능하고요. 세실리아성 상점에 전쟁용품이 등록됐습니다. 자, 지드러미 너프는 지금 현재 방송 시점에도 너무 빠르면 이게 좀 보기가 좀 불편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너프를 했고요. 추후에 또 지느러미가 너무 많이 찍어서 전부 다 또 너무 빨라질 경우에는 그때 또 너프를 당할 수는 있어요. 그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조정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추후는 추후에 생각을 하죠. 옛날에 나는 얼마나 빨랐던 거야? 자, 점령 전 이번 보상으로는 경험치 보물량 황금 달걀 20개, 레모네이드 10개, 그린 아쿠아 소울 20개입니다. 자, 점령 전 이제 여기는 정령계죠? 네, 물의 정령 진영은 점령 지역은 공격력 1000 강화권, 땅의 점령 지역은 공격력 2000 강화권을 2개 준다고 합니다. 자, 투기장 도박 대진표가 떴습니다. 네, 우리 미니 베헤모스랑 미니 다곤 두 마리, 미니 아틀랑나차 이렇게 대결이 있고요.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령계 소호병은 용병단 성을 지켜주는 소호병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령계 상점에 있던 거 봤죠? 소호병들은 용병단 성에서 자신이 점령한 점령지에서 소환하며 배치할 수 있고요. 배치된 소호병들은 공격해오는 적들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소호병들은 용병단 성 한 곳당 최대 한 마리만 소환하고요, 가능하고요. 배치할 수 있고 점령지 구역에는 최대 두 마리까지 배치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배시버 트리가 이렇게 떠 있네요. 네, 혹시 깔려 하시는 분도 있을까봐 완벽하게 또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야, 수정된 모든 것들이. 오늘 제가 이걸 배울 수 있는 거네요. 치명적인 애교 피해량 4배. 저거 배우면 꿀잼이겠는데? 벌써? 저거 배우면 이제 끝장난다. 머싸도 졸라 세지고 나도 졸라 세진다. 그렇다면 정답은
그 대충 묘목 잡는 거 르고그. 가능할지 모르겠군요. 자, 그러면 일단 상자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네, 지난번에 점령에 성공하신 분들 아이템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공적지 방금, 아이템이 저번에 점령도 힘들었어요. 이거 쓰면 되는 건가요, 공적지? 지금 사용 안 될 겁니다 아마. 네. 이거 언제 써요? 모아두시면 그, 됩니다. 아, 모아두시면 네, 돼요? 공적지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나중에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모아두세요. 오! 해물호동을 주네 이거. 아가미 씹어먹어도 아, 어, 돼요? 나 한 입 아! 아 한 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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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뭘로 받은 건데 이거? 영웅전으로 받았을걸? 이거 너 도와준 거 없잖아 이거는. 아, 뭔 소리야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아! 맛있어. 와 그걸 다 먹어. 야 악어가 다 먹었다. 악어 우린 팀이었나? 와 아니, 그거 아니 핑맨 바보야. 야. 가장 최근 전전 전회차에 점령지 보상 나눠 받기로 했다고. 근데 여러분들 보상 내가 포션 나눠 준다고 했었는데 포션이 100개가 아니라 10개 들어 있는데요, 여기. 그건 이제 우드리 님 경질하시면 됩니다. 우드리 님. 실전 압축 나도 10개 들어 있던데? 포션 100개 주셔야 되는데. 어, 10개 아니었어요? 10개. 뭡니까? 아니, 저 생방에서 수정했어. 말했어. 100개. 아, 끝나고 곤장 좀 쳐야겠다. 이거 카리보디스는 남한테 양도 안 되는 거예요? 아, 됩니다. 돼요? 네, 되는 경험치입니다. 아, 우리 만들기 줘야겠네. 아, 우리 만들기 이거 필요하겠네. 만들기 왜 우리 만들기인데 왜 느그 만들기라고요? 우리 만들기야. 아니, 아, 경험치 놔주라. 어? 내가 도와줬잖니. 널 왜 줘? 이거 만들기 아 주라. 너 이거 줘. 그냥 정령기에서 한 마리 잡으면 얻을 수 있는 건데 뭘 아, 네가 필요해? 주라. 악어들 주라. 악어야. 어? 저번 점령전 생각 안 나니? 저번 점령전 그래서 포션 준다 했잖아. 그래? 포션 언제 주세요 이거? 미타가 목소리를 내는 세상에 왔어? 야 좀만 기다려.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왔다니까. 신이하신 지금. 오드리 씨 포션 어디다 주신 거예요? 여기다 준 건가? 나도. 아 인벤에 넣어드릴게요. 내가 제가 나중에. 오케이. 나중에요. 지금 줘요. 아 지금 드릴게요. 오프닝하고 계세요. 네? 아가씨 그럼 포션도 혹시 제 입에 좀 몇 개 들어오나 그리고 포션은? 그리고 지난해 차 점령전 보상에 100만 카리브디스 두 개 하는데 한 개만 지급 받은 거 같다는데요? 어? 아니 원가 절감을 많이 받았네. 아 이거는 본전이 아니라 이거, 사진을 비춰야 되겠네. 아 이거 버그 제거했는데 보상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제가 횡령 좀 했습니다. 아니 우드르씨 우드르님 경제사범 저 이거 보상으로 퍼플 두 개 받을게요. 안 되겠다. 버그 제보 제대로 했다. 버그가 맞나요? 예? 있는 것들이 더 한다고 어지간히 좀 하세요. 너블씨도 지난번에 그 점령전 그게... 도와주셨었나? 근데 뭐 안 줬잖아요. 네가 홀랑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동도 왜 혼자 먹어? 아니 준다 했잖아. 준다고 안 줬고 홀랑 먹어버렸잖아요. 뭘 준다 했잖아요. 리타 도와줬나 나? 리타도 도와줬어? 야, 리타가 뭘 했어? 이 새끼 여기다가 뭐 창고를 만들어놨네? 언니 앞으로 안 가야겠다. 아니, 남의 창고를 왜 열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쉽게 넣어놨다고 있으니까 느끼는 건데 악언님한테 빌붙는 식충이 새끼들 왜 이렇게 많나요? 리타야 여기 악언님 짱짱 센데 왜 팀해요? 아니 내려와. 이게 식충이들이 내려와. 자꾸 막 요구해. 리타 내려와! 아 내려오라고 박리타 씨. 먹어. 나 악어 착하다. 아 근데 아가씨 박중래야 내려와. 야 역시 야, 아, 다 나눠주니까 아니, 하나도 없네. 아 왜 내가 받기로 한 거 받고 미안해야 되는 거야? 염불거 나냐? 나도 열심히 도와줘. 고마워해야지. 뭘 도와준 게 뭐가 있다고? 박찬호 내려와.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야 악어야. 지난번 봐. 어디야? 어? 빅맨아, 형은 내가 64개 줄게. 일로 뭐가? 회복 자리다 무려. 이런. 자, 그래서 퍼플 아쿠아 솔 보상 어딨죠? 버그 제보 보상 내놔라 우디르. 가없나 아무튼 뭐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 오프닝은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면서 자 그럼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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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해신 23회차 지금부터 아 잠깐만 뭐 하세요? 아 떨어졌어요. 미끄러졌어요. 아 쓰레기 주지 마세요. 퍼플 아쿠아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Let's go. No. 뭐야, 웬일로 안 써 스킬? Let's go. Let's 누가 go. 요즘 그렇게 가나? 아. 맞아. 누가 요즘 스킬을 쓰나? 나 4번전 오면 죽이겠습니다. 아! 아니 왜 맨날 죽여요? 야미.
야미 나 먹을 거 먹었다. 맛있다. 와 벌써 죽었어. 야, 야미 나무 있다. 야미 맛있다. 마 오승치. 와 맛있다. 와 봐라. 맛있다. 여기 죽고 싶나? 와 죽고 싶냐고. 아 너무 열받아 이거. 회사 보러 갔어 설마? 어디 갔나? 응. 아 멸. 어? 아, 여기 형이 아는 헬. 더 이상 여기는 형이 아는 헬씨가 아니야. 잠깐만 잘못 눌렀어. 잠아 누구랑 했는데? 아니 그냥 아무도 없는데 잘못 눌렀다고. 취소해줘. 혼자 죽겠네. 아 쌈! 와 이겼어 진짜. 이겼다. 아니 왜 이럴 때만? 와. 무형의 존재와의 도박 승리. 아니 근데 수임님이 지난번에 수임. 너무 실패하긴 했어. 아니 이거 이상하더라. 잘못 눌렀는데. 아. 야. 누나 도대체 누굴 죽인 거야? 뭐야 이거 나와의 언제? 싸움에서 내가 아, 이겼다. 까비. 미친. 없는 거 맞죠? 운영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바람을 친 거지? 없는 거 맞지? 어디 갔어? 아, 나무이 날라가서 먹었구나. 아, 개빡치네. 잘못. 그래도 이거 거치. 얻었으니까 게이드. 다쿠아쿠아 쏠 야무지 있다. 어, 이거 책은 뭐지? 아, 지난번에 책 남겨놓은 거구나. 어, 야미 야미. 그냥 근처 가서 한 번. 아, 그럼 또 오늘도 시작해 볼까? 자, 그러면 보조 업그레이드나 해야 되겠다. 오, 보조. 잠깐만 우리 사파이어조가 30개 모았나? 영티어 가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3회차 간다. 녹화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봉구스 시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렛츠고! 개귀엽네. 거의 없다. 뭔가 구독자 1300명일 것 같아. 개귀여워. 1300명. 1300명 높은데? 그니까 개귀여워. 아 뭐 잠깐만. 아가미가 좋아졌다고. 어? 뭐야? 아, 아씨. 이거 여쪽이었나? 아니. 나 퀘스트 좀 못 써. 아, 이거 받아. 아니, 나 지문을 읽어야 되는데 못 써. 아, 오케이. 아니, 님들 왜 대놓고 팀인 척 하세요? 팀 아닌데 이 봉구스 나쁜 녀석아. 야, 떡나겠다. 돌아올 것 같다고? 이 나쁜 녀석아, 받아라. 아, 회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강화하러 왔습니다. 이거 20개 아, 예. 20개 맞죠? 네.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뭐 해야 됐지? 피지컬 보조 1티어로 하면 제가 싹 다 1티어라 0티어 하나 만들 수 있잖아요. 그쵸? 그치요? 네. 제가 다 지금 1티어니까 뭐야? 나 꺼내줘요. 아 열어 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확인해 볼게요. 빼고 자 보시면 지금 제가 다 1티어거든요? 네네. 그럼 저거 1티어로 만들면 0티어 하나 만들 수 있잖아요. 사파이어 네. 저거 30개 써서 이 피지컬 보조 0티어로 만들게요. 그럼 피지컬 보조를 바로 0티어로 이거 오프 됐나 한번 볼게요. 피지컬 보조 오프 됐고 그리고 아 깔끔하다. 그러면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거 만들기한테 어떻게 할까? 와 6500 데미지? 너무 좋은데? 감사합니다. 땡큐요. 자 일단 패치된 부분이 에기르가 체력이 100만으로 상향이 됐고요. 자 일단 무기에는 체력 20만이 없어진 대신에 체력 흡수 3000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클릭에 구속 1짜리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반경 15칸으로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날아가는데 위로도 날아가요. 네 위로도 날아가는데 이게 방향이 지금 정확하게는 안 날아가는데 이거는 나중에 조정을 해주신다고 했고요. 궁극기는 즉시 발동으로 Y 5칸 이상까지도 이제 맞습니다. 거의 맞출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왜 통화를 안 받아? 근데가 통화방 와야겠지?
뭐야? 지금 완전히 왜 통화만 안 와? 통화만 왜 안 와? NPC 때리는 중인가? 오케이, 다음 기회. 뭔가 아니잖아요. 아, 잡은 건 아니니까. 내가 뒤로 빼서 잡자. 이 새끼 순간 이동한다. 피었다고. 맞아, 순간 이동이네. 이거 뭐가 없어요. 일단은 지난번에 하던 퀘스트 계속 해야겠다. 혹시 혹시 우리 이거 태아르 쩔 도와줄 수 있나? 우리 아가씨? 어? 태아르 쩔이요? 예, 우리 지금 저 퀘스트 몇 가지 깨셨는데요, 지금. 오씨. 글쎄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 전 도와주는 입장이거든요. 그 누굴 도와줘요? 너블이 태아르 잡다 죽었다 했어. 아, 태아르 잡다. 되네요. 내가 네. 정명계 입장이죠. 08도 못 깼어요. 오자마자 이 새끼들이 존나 때려나 뭐야. 야 걔네들 때리면 안 돼. 근데 죽여봐 핑맨아. 죽이면 못 마시는 거. 이거 몬스터구나. 경험치 든 거야 이거 내가 어디서. 핑맨아 걔네 다 잡아봐. 나 보지마. 파란색 애들만 잡아야 돼. 파란색 애들 제가 보내드려. 오케이 몬스터 바로 가자. 난 때릴 만큼 때려준 거 같아 이제. 자 너무 경험치 말해주죠. 아 이게 몬스터한테 안 먹혔나? 그런데 핑맨아 너 정령계라고 했니? 어 가서 내 강함을 보여줘야지. 금이마 좀 야 태아를 가고 싶어. 강함이야 나는 강아지 같은데. 그 인준아 기사님 어? 보여야 돼 이거. 말 조심해라. 뭔 말 조심해. 마고스 씨 혹시 이거 인준 씨 그 깨 좀 해줄 수 있나? 핑맨아 내가 오랜만에 와서 애들의 개소리 듣지 말고 물을 잡으면 넌 인생이 끝난단다. 왜? 아 감히 거미 여자에게. 넌 이제 퀘스트를 못 하게 될 거야 아마. 한번 봐줬다. 내가 너에게 가고 있어. 새끼야 말 듣고 하는 새끼야. 미친 거 아니야? 새끼. 너 이런 자식 같은 게. 아나 동구수가 나를 어디 저 멀리 보냈어. 귀엽네. 우리 핑맨이가 어디 있을까? 아니 미타 씨 이거 미타 씨는 몬스터 못 잡잖아. 네. 방이 덜겠네요. 귀엽네요. 한 뜰까? 뒤지고 싶나 이게. 아 우리 불비 여자한테. 안녕. 과연. 뭐라는 거야 뒤질라고. 오! 너 부어준댔냐? 거미가 부활한다? 뭐야 내 몸속이 거미가 25% 23% 뭐야 이거. 거미가. 내 몸에 거미가 있어. 거미가. 너 거미 한번 이제 막기 시작하면 이제 넌 이제 오! 70%! 민아 꿀 될 때마다 찾아갈게. 와... 야, 거미가 부... 와... 리타가 저런 걸 하고 있다니 이제. 아니 잠깐만 내 몸에 다 알 까는데 이게 얼마 안 남았다. 알 싼다니까? 안 나는데 중요하다. 나 열심히 때리고 있어. 아니 나 4천의 남자. 너 날 무시했잖아. 거기 4천이든 4만이든 거미 앞에선 평등하다. 너보라 빨리 기사님 구해 빨리. 나 기사님 구한 게 넌데. 잠깐만. 아, 이거... 내가 어떻게 기사를? 봉구스 씨. 어이가 없네. 이 핑맨이 요미우스? 아 근데 오늘 점령전도 진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핑맨 씨 정량계 점령전도 있는 거 알지? 너보라 나 갈게. 응. 어. 봐야겠는데 이거? 그거는 어, 이제 우리는 그 점령전 할 때 팀이라는 소리야. 맞지. 아 근데 이거 물 이거 물방귀인가 뭔가 겁나 때려야 되나 닉스가. 너가 걔를 걔네 죽이면 걔네 죽여봐. 그럼 재밌는 일 일어나 형. 와 야 뭐 이거 슈란이 뭐야 이거. 아니 핑맨아 그 물의 정령들 잡으면 재밌는 일이 생기거든. 형 걔 물의 정령 죽이면 진짜 개 재밌는 일 일어나. 한번 잡아봐. 진짜 놀랄걸? 네, 맛있는 거 준대. 절대 잡으면 안 되는 거구나. 아 우리 똑똑한데. 왜 말하라. 오. 아, 내가 일단 비늘 좀 줘봐. 아, 잠깐 비늘 찍어봤자 진짜 아까운 나. 형, 나 비늘, 나 지금 방어력 수치만 표기된 것만 14,000이거든? 시간은 아껴둘게요. 이거 찍어두는 게 든든해 뭡니다. 너 쿨 몇 초인데? 2분 남았어.
미친놈이네 저거. 야 근데 4단전 어? 안 깬 사람들 빨리 깨야 될 것 같던데 만드기 수르트 퀘스트가 심상치 않아. 어? 만드기를 죽이면 되지 않았나요? 제2의 마구스가 태어나기 전에. 어? 아니 그 만드기가 NPC 죽이고 다니는 것 같은데. 어 그래? 응? 안 살아난다는 소문이 있던데. 못밀걸 이제. 아니어도? 근데 잠깐만 나만 남았다고? 헉. 나 바뀌었어요 혹시? 어. 나 아직 못 깼지. 난 지금만 남았는데. 야 뭐, 파시스는 뭐냐 여기? 여기서 좀 막히면 가야겠다. 니 좀 치나. 아니 갈 수 있는 데가 4던전밖에 없었어 나는. 내놔. 루리에서. 어 60개 됐다. 나랑 리타는 루리에를 못 가서 4던전을 민 건데. 맞아. 샤크니가 죽이게 줘. 뭐야? 어 저기 와 저기 와. 근데 그거 알아? 페아르가 제일 세. 와 이 나무들이 재밌네. 날 때리지 마. 야 이네 이동 속도 여러분들 체감은 되죠 확실히. 나 여기서 브루트광을 못 쓰겠네. 죽을까 봐. 이게 화면이 보기가 좀 더 편해. 태아로 어딨냐 얘기네. 아니 이 새끼들 형부 태아로 죽여야 돼? 정령의 인정을 받아야겠다. 인정의 정령한테 인정의 정.. 정령의 인정 뭐라는 거야 이 새끼. 어 인정. 야 정령 인정해. 어 인정. 오케이 정령의 인정을 받았다. 오 샤크니한테 가자. 너가 말하는 거 아니야? 정령이 인정해줬어. 자하. 오 근데는 뭐야 이거 잘못 봤나? 아직도 내가 만만해? 천만 십만 백만? 어? 하급 수류 속성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게 뭐야? 속성을 부여시킬 수도 있다고? 만만 뭐지? 안해 미친. 어? 와 됐어 미친. 회심이다. 큰일 났다 어인. 물의 정령지역과 땅의 정령지역의 경계, 그곳의 경계의 수호자가 습격받았다는 소식이다. 아마 우리가 땅의 기억을 통해 땅의 정령지역 상황을 알아보고 있다는 걸 눈치챈 자의 지시겠지. 우리가 더 이상 땅의 정령지역의 문제를 알아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다. 나는 네가 가져온 중급 땅의 기억을 살펴보고 있을 테니 너는 나 대신 그곳 물의 정령지역과 땅의 정령지역으로 경계로 가 상황을 파악해서 와줬으면 한다. 어떤 자가 습격했는지 너라면 단서를 찾을 거야. 슬로즈에게 가시오. 슬로 이게 그 상점입니다. 아 이거 뭐 다섯 개 모아야 돼. 하면은 어 인정?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어. 그 혹시 중남씨 슬로즈가 어디 있나요? 슬로즈는 처음 들어보는데 슬로스 얘기하는 건가요 혹시? 아 어 슬로스 아까 남봉님 밖에서 잡던데? 없네 그거, 잡았네 저기 있다. 슬로스가 죽으면 퀘스트를 못 받아요 아마 아가씨. 그래서 마고스 쪽 땅의 정령 NPC들도 좀 죽이고 있는데 안 죽더라고 혼자서. 안 돼! 슬로스 죽지 마! 아, 그 슬로스 잡아야 돼? 아야야야, 나 잠깐만, 내가 이거 하나만 읽을게. 샤크니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하지만 놀랐군요. 정말 어인 종족이란 그 고지식한 샤크니가 왜 물의 정령하는 분노를 받고 있는 어인 종족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물의 성수문장 샤크니만큼 감히 발달한 정령이 없으니 샤크니의 판단을 믿어 상생의 임무를 주도록 하죠. 저는 이곳 물의 정령지역과 땅의 중령지역의 경계를 소화하는 경계의 수호자 슬로스입니다. 경계의 수호자가 무엇인지 당신은 모르겠군요. 땅의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물과 땅의 경계에는 물의 기운이 과하게 넘어가지 않는 게 보호하는 보호막이 존재해요. 경계의 수호자는 이 보호막을 유지 보수하고 지키는 역할을 받는 자를 뜻합니다. 그런 자를 노리는 습격이 며칠 전 일어났습니다. 경계의 수호자인 제가 죽는 보호막의 힘은 서서히 악랄해지게 될 테고 그러다 파고되고 말겠죠. 보호막이 파괴되면 물의 정령지역의 기운이 땅의 정령지역으로 쏟아질 거예요. 땅은 질척해지고 그렇게 고인물들이 가득한 상은 썩어가겠죠. 물의 정령지역 역시 땅으로 과하게 흘러가는 물의 기운 때문에 서서히 메말라갈 겁니다. 물과 땅 서로의 안정과 조화를 위해 존재하는 경계의 수호자를 노리는 행위는 아 읽게 해달라고! 아씨 읽을 때는 안 건드리기로 했잖아. 씨. 아 못사야 누가 건드렸는데. 아 못사야 너 어디 안 가? 저거 중요한 설정이라고요! 씨. 아니 저 뭐야? 읽을 읽을 때는 안 됐다. 읽을 때 안 건드리기로 무슨... 했잖아! 아씨 나 안 읽어 이거! 파워판다 이러나? 안돼 저거 정리라고 씨 쌍 일주일을 고생했어. 빨리 수빈 씨 빨리 그 귓말로 빨리 템퍼링해 빨리. 안돼 그 누구야 누가 했어? 봉구스 봉구스한테 귓말로 읽을 때까지만. 알겠어. 아 읽기만 하고 얌전히 떠나줄게. 아버지 그럼 읽은 김에 문제 하나 낼게요. 경계의 수호자는 뭐 하는 친구일까요? 경계의 수호자는 수호자니까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경계를. 똑바로 읽고 와. 아 이거 빨리 읽는데 어떻게 뇌에 담아 이걸 뇌에 안 담고 지금 읽고 있는데
아 내가 봉구스 막으러 갈게. 봉구스 어디 있어? 아이 그건 봉구스 잡고 있잖아. 잡는 거 잡는 거. 아니 누른 다음에 파리를 캡처해서 이거 뭐 맞아 캡처해. 아 그래 캡처해 차라리. 잡았어 잡았어. 빨리 빨리 읽어 빨리. 지켜 니가. 내가 못 지킬게 빨리. 오염된 땅의 정령 테아르, 순수한 땅의 정령의 땅. 그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순수하던 테아르가 사탄 기운에 노출되어 변해가고 오염에 대해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습격했던 그날 저는 선명한 오염의 기운을 느꼈어요. 그건 분명 테아르의 기운이었죠. 오염에 대한 테아르의 집착은 상상이어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경기의 보호막이 파괴될 때까지 저를 노리게 했죠. 오염된 기운에 중독되어 더욱더 자신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고 있는 오염된 땅의 정령 테아르를 구원해주세요. 테아르의 매우 강하니 같이 도리를 찾으면 좋을 겁니다. 좋아 좋아 아주 좋아. 태아를 죽이라는데? 맨도 태아를 못 잡아. 이거 스포커도 이거 이러면 이제 우리가 슬로스를 담글까? 아씨 우리 담그면 안 되는데. 우리 담그면 남봉 씨가 30분간 퀘스트를 못 해. 아니 아이고때. 그게 아니라 우리 깎이잖아. 다이금. 내가 한 명 희생시키자. 방귀타 너가 해보지 않을래? 나? 한 명 희생시켜서 남봉 씨 퀘스트 못 하게 하자. 저거 계속 죽이면 돼. 내가 남봉이 죽이면 돼? 어 피메라 얘 왜 잡고 있냐? 너 얘 히든 퀘스트라고 생각하고 있지? 어 죽여버릴까 태아르. 어? 아 악어야 아프다. 얘 히든 퀘스트 아니야. 우리가 잡고 있던 거 아니었어? 나 기본 퀘스트인데 미안한데 얘를 왜 잡고 있어? 루고 잡을 만한데? 나 얘 퀘스트라니까. 악어 그 퀘스트 있어. 그거는 루고 순방을 지켜야지 빅맨아. 양자는 루고 했었는데 아무리 봐도 양자는 순방이 이해한다. 아 이거 순방을 지켜야 되는 거면 제가 제일 먼저긴 한데 혹시 약자는 뒤라고 했지 안 왔느냐. 아 그래요. 순번이 아니네요. 잡는 거 도와줘 다음번에. 대신 말을 잘 들으면 다음번에 잡는 걸 도와주겠어. 승명아 내가 갈게. 너 어딘데? 아니요 그냥 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뭐 엄마 승명한테 밀려도 되겠어? 아니야 누구 너 잡아. 너 못 잡아 얘 어차피 백날에도. 근데 너가 옆에서 구경하는 거 보니까 잡고 싶나 보네. 아니 나 갈게 아고야. 너 잡아. 순서 지켜야지. 내가 늦게 왔네. 맞아. 왜 늦게 왔어? 너봐 이거 잡고 싶어? 예. 스틸하면 인정해줄게. 나 왜 수면 상태가 됐지? 야 너구라. 네가 그렇게 쎄냐? 맞짱 뜨냐? 와봐. 와봐 이 새끼야. 아 약하다니까요. 어디 있어 이거? 승면아 나랑 싸우자. 여 녀석? 아 약하다고요. 승면아 나랑 싸우자고. 너 스킬 왜 올라가 있어? 여 녀석 컷! 아니 이제 약간인가요? 이 너블이 불쌍해. 그러세요. 야 너블 키다니 이래서 랭킹이 올랐다. 박중녀 너 세냐? 아이 형이 나한테 비빌 짬은 아니긴 하지. 승맨 약자를 괴롭히다니 용서해. 아 때려봐 우리끼리 안 죽어. 해봐. 아, 야 우리 싸우지 말자. 나 형한테 궁술씨가 없어. 모든 다 풀될 때마다 써야 돼. 너블아 다음 젠되면 내가 도와주러 올게. 예. 아, 그다음 야 10시에 나와. 나온다 인준아 10시에. 아고야 그다음. 그다음 너라고? 빅맨아. 아고야 그다음은 나의 캐스트라고. 너블이 이기고 와. 그 소리나. 너블이 방금 벌레 커대고 왔다. 벌레. 아, 저 너블... 그동안 할 게 없는데 밥 먹고 왔대요? 너블이를 어떻게 했다고? 사단 좀 밀어. 너블이 타고 왔다 지금. 사단 좀 다 밀고 왔죠. 아니 아고야 너 어? 너 많이 까부는데 너 함 뜰래? 그래? 한 떠봐 한 떠봐 떠봐. 하나 귀엽네. 법대거리를 삼시는데. 아니 나는 가능성 있다고 봐. 나 어이가 없네 진짜. 아, 야 회복 야 회복 어디 갔냐 얘? 야 덤벼. 아고야 어디 있니? 네 뒤에 있어. 내가 보여? 야 잠깐만 슬러스 잡고 있다. 야 슬러스 지켜. 슬러스 그냥 빨리 슬러스 죽여. 슬러스를 우리가 죽이던가 빨리 해. 남봉이 죽였어. 어? 아 맞다 슬루스가 제지. 아아나나 순간 슬루스 캐스. 아 야 그럼 오늘 안 태어나나? 30분 뒤에 태어나나? 네 30분 아, 뒤에. 아 그럼 상관없겠다. 사단점 어차피 깨야 돼서. 아 상관없어. 아니 아고야 너 우리 한 번 더 컷 시켜줘? 사단점 밀면 돼서 상관없어. 저거 해야지. 한 다음에 사단점 갈라 했는데 사단점 갔다가 저걸 하러 가죠? 아 맞아 근데... 패시브부터. 근데 태아르도 죽인 거 아니야? 일단 지금 잡았나? 그럼 남봉이도 퀘스트 못 깨는 거 아닌가? 저희 우리 어떻게 리로드 한번 하는 거 어때요? 왜? 그치. 리로드 한번 하자. 인정. 팽팽씨 그 눈치껏 그 좋은데? 이 새끼 우클릭 안 되나? 바로 뭐 말하기 전에 했는데? 야 죽었을 때 우클릭 안 되냐? 야 일어나. 아 뛰지. 이 새끼 갑자기 예토 전생 리로드 하니까 태어나는 거 아니야? 인준씨 진짜 밥 먹었어요? 비스메시를 리로드 한 거죠 지금? 예 그래. 됐습니다. 회피족하네요. 그럼 갈게요. 아고야 네. 너 어딨니? 나 여기 나 앞에
근데 내가 너블이 죽이고 나서 좀 자신감이 올랐거든. 와봐. 난 그냥 개미라니까요. 들어가 그냥 들어가 어, 들어가 확 그냥 들어가 확 들어가. 뭐 선빵 주는 거야 나한테? 만별 텐데 그러면. 뭐지? 스킬이 안 써져. 지금이다! 불 피치고 아악! 무슨 어디 갔어? 죽었는데. 왔어.